알아두면 실무인인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를 쏙쏙 모아 쉽고 재밌게 브리핑해드립니다. 에너지 브리핑 지금 바로 스타트! 한국, 사우디 수소 암모니아 협력 확대 합의! 전통 에너지 강국인 중동 산유국들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있어 상당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형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소 개발에도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이 수소 개발에 오일머니를 쏟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동의 경제허브인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청정수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청정수소 분야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 사우디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가 체결됐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는 이곳 한국전력, 포스트홀딩스, 롯데케미칼 등 한국 기업과 사우디의 아람코가 사업비 155억 달러 규모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 사업을 함께하기 위한 의향서를 맺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HD 현대 오일뱅크와 사우디 아람코 간의 청정수소 에너지 사업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한국전력공사 사우디 알조마이는 수소사업협력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양국 간의 수소 분야 협력은 원유교역 중심의 협력에서 나아가 석유 없는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로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한 것인데요. 수소 분야 협력 강화로 탄소 중립을 향해 손잡고 달려나가 봅시다. 한국 호주 에너지 협력이 에너지 공급망 강화 논의. 아름다운 해변과 신비로운 유적지, 세련된 도시부터 천혜의 자연까지 모든 것이 있는 나라 어디냐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호주인데요. 우리나라가 호주와 함께 한국-호주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에너지 분야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32차 한국-호주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회의. 에너지협력위는 1980년부터 에너지 광물자원 분야에 대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온 공식적인 협력 창구인데요. 올해는 글로벌 에너지 자원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이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수소 등의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도 논의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 체결 작업을 호주와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한 호주와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 조합 완전 찬성입니다. 계속해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랄게요. 국제에너지기구 화석연료 수요 2030년 정점 전망.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이 늘어날수록 대기 중의 온실가스 양은 점점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23년 세계에너지 전망보고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2030년쯤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30년 이후 30여 년 동안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요가 지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 이유는 선진국에서 이들 화석 연료의 수요는 줄어들지만 개발 도상국에선 수요가 늘기 때문. 다만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은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글로벌 에너지 수요 전망을 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하지만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측과 전망을 통해서 우리 모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오늘의 짧은 명언. 혈압도, 지혜도, 학문도, 그리고 미덕도 건강이 없으면 그 빛을 잃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한 말인데요.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명언처럼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것 다들 잘 아시죠? 좋은 날씨와 선선한 기운 탓에 자칫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운 요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핵심만 콕 집어보는 오늘의 에너지 브리핑은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안녕!